권력자들에게는 고소고소한 오뚜기 참기름 같은 방송. 더러울수록 성공적인 방송. 노골적이고 퇴폐적일수록 환영받는 방송. 아, 다시 할게. 미안. 아, 네. 안 잘라요. 더러울수록 성공적인 방송. 노골적이고 퇴폐적일수록 환영받는 방송. 듣다가 이어폰 빠지면 형사고소도 당할 수 있는 방송. 다 주는 방송. 오. 가능. 진짜 안 맞는다. 게. 거의 없을 걸. 와우. 본격 체능 낭비, 트래핑 낭비, 인생 낭비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를 누지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에는 쓸데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은 또다시 쓸데없는 인생 낭비의 길로 접어드셨습니다. 그렇지만 시즌2는 또 얼마나 개판일지 궁금해서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당신이라면 우선 병신력 충만한 진행자들 소개를 받으셔야 할 겁니다. 아 형, 응? 저번 주에 형이 그랬잖아. 시즌2 아니라고. 예, 아, 시즌2라고 소개하면 어떡해. 아 근데 이걸 온 거에다 또 고스란히 갖다 붙이면 어떡해 형. 이게 있잖아. 컨트롤 C, 컨트롤 V의 문제지. 자, 진행자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진 남자 박가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북한에 3대 세습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3대 짬뽕쟁이가 있습니다. 야, 이 새끼 너 박지만이 뻥뻥 어? 너 씨 3대 짬뽕쟁이 중에 지만뽕, 사위뽕, 찍찍뽕이 있어요. 어, 찍찍뽕은 뭡니까? 아 이거 쥐새끼가 우는 소리죠. 아 4대강 공사 이후에 급격히 불어난 낙동강의 쥐새끼 뉴트리아를 아. 제가 뽕과 코카인에 절인 돈다발을 미끼로 던져놨거든요. 아. 근데 이 쥐새끼가 이거 처잡술로 오다가 아. 올가미에 걸려 생식기가 절단됐어요. 아. 그것을 지켜보던 새끼 뉴트리아가 서럽게 우는 소리예요. 찍찍뽕 찍찍뽕 찍찍뽕. 아무래도 빡가능이 네. 그 노브라 다머거스보다 센 걸 생각하다가 아 무리하는 거 같아. 결국 뉴트리아 나온 거야. 뉴트리아 나온. 아 그래서 제가 덫에 걸린 이 뉴트리아를 아. 제가 껍데기를 홀라당 벗겨가지고 이렇게 다 튀겼어요. 아. 양념발 후라이드반으로. 아. 그래서 양념발을 일단 먹고 있는데 아.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옆다님이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너 어디서 반말이니? 그래서 제가 이 아버지를 잃은 새끼 뉴트리아는 잘 길들여서 제가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의 핵심은 뭔가? 어쨌거나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 너? 아니 나, 아는 사람은 어, 알아들을 거야. 나는 네가 거기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네가 더 이상해. 내가 아는 사람만 알아. 자, 어쨌거나 모든 세상의 뽕쟁이들이 커밍아웃하는 그날까지 아하. 각종 찌라시에 붙은 꼬불꼬불한 음모를 찾아 떠날 예정인 뽕쟁이들 저격수 빡가능 아니 뽕가능 인사드리겠습니다. 정확히 하면 아, 뿅 가능해요. 네네. 지난번에 주문 하나 더 졌다고. 아, 이거 아주 컨셉을 그냥 뽕으로 가네. 이게 압박이 심해요. 아, 자, 그러니까. 자, 다음으로 세상의 모든 불가능함을 알고 싶어하는 남자 거의 없다도 나와 있습니다. 예, 아 세상에는 얼핏 보면 가능할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불가능하게 짝이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개천에서 용나는 일, 흑수저가 금수저를 이기는 일, 우리 각하가 한국어를 마스터하는 일, 네. 네, 기타 등등. 아 팟빵에 게시판 방송이 네. 데뷔를 했어요. 무려 469위로 충격적인 데뷔를 했습니다. 성격 생각보다 꽤 예. 높은 순위. 많이 높아요. 많이 높네. 업다님 되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많은 거예요? 남의 순위 쳐다보고 있어요. 되게 민감해. 왜 있잖아 같이 살아가면서 이 사람만은 꼭 자빠졌으면 좋겠다 예. 하는 사람이 있잖아. 근데 아까 제가 들어보면서 확인한 게 있어요. 업다님이 사파리를 딱 키니까 메인 페이지가 팝팡 사이트라고요. 순위 교육 순위. 아 제가 아니 뒤치기를 써야 되잖아요. 뒤치기를 아무튼 그래요. 그래요. 아무튼 그런 그 본격 게시판 방송이 우리 가업거를 이기는 일 아, 절대 예. 불가능하죠. 네. 자 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우리를 희망 고문하는 새끼들에게 조가라고 외쳐주는 남자 거의 없답니다. 네 반갑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는 너무 불행하다 못해서 불행을 즐기는 매저키스트가 돼버린 음녀 박스롬이 음녀 나와 있습니다. 음녀가 되게 야네. 그러니까요. 음녀 괜찮아. 지난주 어느 날 저는 굉장히 충만한 3시간을 보냈어요. 네? 아. 원래 막 행복하면은 감정을 펼치고 싶잖아요. 그래서 SNS에 행복한 3시간을 보냈다고 막 띡띡거렸어요. 근데 미디어의 농락, 언론의 행포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경험했어요. 예. 아, 그 거시기님이 껄거시기 마치 가업걸 녹음 덕에 즐거웠던 것 마냥 막 꾸며대는 거예요. 아니야 난 그런 적 없어. 그냥 나는 너의 SNS를 보고 그러하다. 그렇지 올렸다는 것뿐이지. 이런 걸 봤다. 난 그러하다. 박세롬이 행복했다? 그러하다. 하지만 그거를 가업걸 페이스북에 올리시고
아니에요. 아. 아니고요. 전 어두운 것보다 밝은 걸 선호해요. 지금 어둡잖아요, 굉장히. 쾌쾌하고. 그럼 제가 뭘 해서 행복한지 한번 맞춰보세요. 네. 뽕 뽕. 아 잠깐만. 아니 성녀가 음녀잖아요. 아. 전 양놈이에요. 양. 음양 좋아? 전 양놈이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그런 건가요? 양놈 길이의 절반도 안 되는 주제. 네가 무슨 양놈이냐 이 새끼야. 두께는 양놈 아니에요? 두께는. 하는 동안 엄청나게 집중한다.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 뽕이네 뽕. 혼자서도. 혼자서도 할 수 있다. 뭐 숟가락 뭐 이런 거 써야 되잖아. 예. 어디서든 할 수 있다. 약간의 준비물만 있다면. 아. 맞히시는 분은 저랑 같이 해요 이거. 아 제가 생각하는 그게 맞나요? 맞다면 저랑 같이 할까요? 그게 맞다면 아브라사스님 지금 또 어디선가 발딱 쓰셨겠네. 아. 그거 아니에요. 어. 아마 그 제 생각엔 박세롬이가 아, 혼자 사물놀이를 하지 않았나. 예. 혼자요? 어, 북치거나 뭐 꽹가리 같은 거 치지 않았나. 북치 북치. 여튼 일주일에 적어도 3시간은 행복함을 맛보는 박세롬이 인사 올립니다. 아, 일주일에 3시간 너무 감질나겠어요. 예.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저는 세상의 모든 아리송에 도전한 남자 딴지 라디오의 공식 미남. 아니 씨발 이게 뭐야. 그럴걸. 이거 언제 썼어요? 내가 바꿨습니다. 며칠 전에 정우성이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그거 내가 지웠어. 이거 내가 지워요. 저도 내가 지워요. 내가 화를 못 참았어 진짜. 저희 아무리 저희 방송 막 나가도 야, 팩트를 그렇지 오도하지 맙시다. 너희들 지구하더라 진짜. 아 내가 오늘 바로 고쳤거든. 아 어디 갔어. 아, 정우성 하면 지우고 장동건 하면 좀 개새끼다. 아 좋아 어쨌든 그렇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광고에 그렇게 목을 매서 외쳤어. 예. 걸리면 침침해서. 아 근데 결국에는 벌어졌어요. 어 그래요 맞아요.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우리에게 광고를 넣겠다는 배짱을 맞아요. 가진 회사가 없다는 사실이. 아니 이렇게 배짱들이 없어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예 그냥 씨발 우리끼리 딴지 마켓에 아무거나 하나씩 막 광고하고 타발적 광고료를 징수하는 게 어떨까. 아, 아 좋아요. 포괄적 광고료. 좋다. 타발적 토발 타발적 광고 그리고 타발 두 개 섞여 있어요. 아 그래서. 아 일단 돈을 내놓으라고 안 좋은 안 좋은 고소하는 거야? 아, 그렇죠. 아 우리 고소는 또 우리 좋은 변호사님 계시잖아요. 아, 강 변호사님 그렇죠. 계시잖아요. 강 변호사님. 강 변호사님한테. 그리고 요즘 뭐 하는 일 다 없이 변호사 업무에 집중하시는. 아 굉장히 집중하고 계시네요. 아, 방송도 다시 나오고 있어요, 이분이. 아 얼마 전에 나와요. 예, 김주아 씨. 어 김주아 아나운서 나간 거예요. 어쨌든 뭐 본격 광고주도 모르게 광고하는 광고. 강제 징용. 씨발. 광고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광고당한 업체가 좋아하지 않아. 이제 불쾌해. 씨발 광고 내려주세요. 이런 행동이 벌어질 수 있다. 아 그러면 그렇죠, 우리 광고 예. 내리는 조건으로 돈을 받자. 아 괜찮네. 제가 해주는 거야. 어 괜찮네. 계속 하겠다 광고를. 더 더럽게 하겠다. 뭐. 여러분들 가업권을 지켜주는 것은 정부 아닙니다. 아, 그럼. 아니죠. 편집장 아닙니다. 다 적들이에요. 예. 맞아요. 우리를 지키는 건 바로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딴지 혁명군이에요. 아, 그렇죠. 정확하게 사실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켜준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정성스러운 구매욱이다. 네, 그렇죠. 아, 그렇죠.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약까지 팔게 됐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딴지에 저희 광고로 쌉니다. 쌉니다. 싸죠. 싸래 걸렸어. 싸, 막 싸. 너무 싸, 막. 예. 그것은 알기 싫다의 반값. 파파이스의 3분의 1. 예. 더 싸게도 돼요. 200원 받아도 돼, 200원 받아도. 예. 뭐, 씨발, 우리 광고하면 우리가 막 기분 좋은 거지. 뭐. 그리고 우리 후불해 줄 수 있어. 그럼, 그럼. 물론, 협의된 바는 아니지만. 그렇지. 우리 마음대로 광고하고 우리 마음대로 후불로 받는 거지. 그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돈 벌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예, 없어요. 다음 주까지 그저 살아남기를 바랄 예.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오늘 한번 광고계 혁명을 한번 이렇게 해보죠. 오우. 원래 광고를 하는 사람들은 지가 돈 내서 광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우리가 제품을 써보고 먹어보고 씹어보고 넣어보고 목구멍에 즐긴 후에 이제 좋은 것만 골라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광고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매출이 올라갔다. 그럴 때 일정 수수료를 받는 방법을 고안을 해놨어요. 너 씨 편집팀에 얘기는 해놨어? 안 했어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2주의 첫 번째 상품 워터제 샤워기. 아, 이게 진짜 있는 거예요? 있어요. 네, 시작할게요. 수압이 약해 샤워할 때 답답하셨습니까? 걸림의 오줌발처럼 쩔쩔쩔쩔 흐르는 답답한 물살. 비누 씻는데도 고생이셨다고요? 여기에 나야가라 폭포수처럼 콸콸 쏟아지는 샤워기가 있습니다. 빡가능의 초고압 오줌발처럼 당신의 피부를 관통시킬 강력한 수압. 야, 이 씨발. 워터젯 샤워기. 피부 관통시키면 죽잖아 이 새끼야. 그 말이 안 되는 게 빡
하는 게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 뭔가 기니가 좀 있어야 어. 수압도 생기는 네. 건데. 아니, 뭐 그렇긴 한데. 지금 광고 중이에요. 아, 그러면 어떻게? 아, 광고. 예. 단지 수압이 셀 뿐이라고요? 아닙니다. 수압이 세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럴 해저드 후에 입속에 끈적한 단백질 10초 만에 씻어줍니다. 코털이 너무 무성해 콧구멍에 낀 코케인 가루가 잘 떨어지지 않는다면 워터제 샤워기 하나로 증거 인멸하세요. 항문의 청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당신, 워터제 샤워기로 비대하세요. 단 치질 환자는 사용을 금합니다. 여러분의 항문은 소중하니까요. 연인이 없는 외로운 분들, 워터제 샤워기로 온몸 구석구석 사람 손 같은 부드러운 수압을 즐기며 서프 플레이. 안 끝났어요. 281개 미세의 살수팔에서 퍼붓는 물줄기가 온몸을 흥건히 적셔줄. 다같이 워터제 샤워기. 은하계 최저가 오로지 딴지마켓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워터제 샤워기. 구입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구입 메시지에 가업걸이라는 세 글자를 입력해주세요. 어, 빡가능님. 예. 근데 이 샤워기는 꼭 딴지마켓에서만 살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 뭐야? 뭐야? 지말 이건 또. 이거 뭐야? 아, 나 혼자 생각해봤어. 예. 야, 어. 이거... 이거 또 클레임 들어와. 너 우리가 진지하게 전화한단 말이야, 나한테. 이거 껄림 시킨 거잖아요. 껄림 시킨 거잖아. 모든 아이디어는 껄림한테서 나온 거예요. 네, 다 제가 한 걸로 칩시다. 어, 치고. 형, 할 말 없으면 나 팔아 나. 그냥. 그래, 어. 자, 좋아. 아이, 어, 뭐 이게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걸 사시던지간에. 그렇죠. 어, 가업거리 광고 넣어주세요를. 어. 아, 그리고 저 워터제 샤워기 사장님 광고 불쾌하시면 돈을 주세요. 더 이상 안 해드립니다. 안 해드립니다. 예, 저희가 원본 파일에도 있는. 그 부분 있잖아. 그 광고 네. 부분을 없애줄게요. 야, 원본을 드리면서 원본 CD 이렇게 들면 흔들흔들거리면서 야. 돈 주시면 원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로니아진이 네. 어. 매출이 제일 좋잖아. 그쵸? 아. 추석 대목을 우리 조져보자. 어? 어, 괜찮다. 광고 안 하는 조건으로 아로니아 아저지야? 아로니아진을 마시고 나서 뭐야? 아니 좀 호흡이야. 아주 울먹거리는 호흡이잖아. 예. 안 들렸어? 어, 역시 어. 아로니아진을 먹고 나서 가루가 나와요. 이런 거. 이런 거. 어쨌든 어, 여러분들의 가열찬 성원 기다리면서 어, 저희는 추석맞이 대특집. 어. 오늘 추석 특집으로 네. 특별히 편성을 늘려서 한 그렇죠. 시간 동안 어.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한 시간 넘었어요. 오늘 특별히 짧고 어. 굵게 한번 네. 가보도록 하죠. 자, 바로 오늘의 뒤치기 들어가겠습니다. 슝. 아. 오랜만에 뒤치기 하는 뒤치기 매니아. 예. 아, 가업걸에 뒤치기를 맡고 있는 거의 없답니다. 어, 저희 게시판에 저희 없는 동안에도 가업걸 기다려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그래서 그래요. 오늘은 뒤치기를 간단하게 어, 그분들 인사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컨셉이 아나무인 정신 이상 노 투모로우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방송도 챙겨주시는 분들께 감사 인사 정도는 드려야죠. 단 이제 저희가 좀 오늘 좀 굉장히 추석 특집으로 이제 볼륨 있게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그냥 뭐 아이디 정도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 계신 분들하고 놀아주고 막 공지사항 읽어주고 이러는 거는 저기 이제 본격 게시판 방송에서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딱히 그거 말고는 하는 게 없어서 그렇지 그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지 않겠습니다. 딴지 게시판에 글 남겨주신 분들 미노루님, DK 라니스터님, 붉은수염님, 변프로님, 로신한태웅님, 미친돼지, TN, 불가능한 것만 졸라 있을걸님. 아, 이 불가능한 것만 졸라 있을걸님이 최초로 인증했죠. 인증 구매 후기. 아, 그렇죠. 가업걸. 훌륭하시다. 살아있는 양심이다. 아, 내가 볼 때는 거의 도사 난창호급이 예. 아닌가. 아. 야, 글만 싸질르시고 이런 거 인증 안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뒤치기에도 언급하지 맙시다. 아, 우리 뒤치기 인증제. 아, 그렇지. 그럼 우리 방송 거론되려면 무조건 물건 하나 사야 돼. 아. 예. 물건 사고 구입 메시지에 가업걸 써놓고 인증샷을 꼭 해줘야 돼. 야, 이 새끼야. 되는 걸로. 야, 우리가 슈퍼스타 K보다 심한 것 같아. 그럼 오늘은 저기 뭐야 불가능한 것만 졸라 있을 걸 2분에서 끝내죠. 어, 그럴까요? 네. 네, 다른 분들은 저기 뭐 그냥 아 근데 아이디 재밌는 분들이 있었어. 야, 연쇄 사기범. 연쇄 사기범. 아, 이분 재밌었고요. 아 골디 이분도 굉장히 오랜만에 뵈신 분이죠. 아 그리고 반가운 얼굴이 또 있는데 우리 기획자 늙어버린 미소녀님이 진짜 오랜만에 등장하셨어요. 그러게요. 이분이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가업거리 없어진다 너부리의 횡포로 아 이거 빼먹을 뻔했네요. 너부리의 횡포로 가업거리 문은 닫은 다음에 이분이 게시판을 끊으셨습니다.
혼자 절필. 아 이분은 예. 정말 절... 우리가 절필범이 한 분 더 계셔. 아 그렇지. 절필 선언하고 딱 4시간 만에 걸신 게시판으로 복귀 선언한 아브라삭스님이나 페이스북에 또 아 그렇게 또 중2병 돋는 글을 막 올리시는 우리 껄님 상당히 비견되는 굉장히 묵직한 행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반갑습니다 늙어버린 미소녀님. 근데 나는 아브라삭스님도 이해가 가요. 아브라삭스님이라고 했나요 내가 지금? 예. 예. 이분은 가업골 청취자라기보다는 박세롬이 목소리 컬렉터잖아요. 훌륭하시다. 네. 이분 이 두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애정인가 잘 보고 있습니다. 좀 부럽습니다. 왜 남들 다 보는 게시판에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제가 비밀을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뭔데요? 박세롬이 웃음소리 있잖아요. 숨 넘어가는 거. USB에 담는데요. 그래서 두 개를 담아서 자기 전에 조국씨 이렇게 야 진짜 너무 야 이렇게 두 개를 잡고 이렇게 자극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어요. 빡가능은 상상속으로 그렇지 술 먹다가 그냥 들은 얘기겠지. 그렇지. 아 제 상상속으로요. 야, 상상으로 아, 그래. 그럴 그래. 것 같다. 아 박사스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왠지. 그리고 이거. USB 중에 길다란 거 있어요. 거기 그냥 박세현이랑 넣은 다음에 그만해 있어. 이거 아, 내가 가져갈 거야. 녹음본. 녹음본 가져가서 저 빡가능 집으로 보내. 어쨌든 빡가능은 USB로 뭘 하는 걸로? 아, 내 얘기 아니죠. 알겠습니다. USB 적곡지. 빡가능 구글에 찾아보세요. 그럼 이 새끼는 적곡지를 컴퓨터에 꽂고 충전하나 보다. 자, 잡시다. 예, 아 그리고 팟빵에도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셨고요. 아 우리가 돌아온다고 하니까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해주셔가지고 아 저희도 굉장히 힘이 납니다. 이분들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제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아이디를 읽어드릴 수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아 그래도 반가운 분 한 분 또 있었어요. 아 그렇죠. 캐나다 분님. 아. 아 이분 돌아오셨어요. 예. 오직 박세롬이를 예. 향한 그런 어떤 욕정, 침략. 예. 그리고 아브라삭스님을 향한 어떤 증오, 적개심. 예. 귀여워. 아 귀여워요. 아 우리 세롬이 한 마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아, 아. 어떤 포인트인가요, 근데? 캐나다 브랄님. 네. 아, 브랄. 다음 주에 캐나다 브랄님이 과연 어떤 짓을 할지. 저 실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자, 팟빵에 글 올려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난주 게시판의 화제거리가 아 당연히 그 노브라다 먹었을 씨의 그 주문 예. 아, 빵 터졌어요. 아. 많은 분들이 요즘 외우고 다니신다고 네. 어떤 누군가가 빡가능한테 이거 음원으로 녹음해서 벨소리나 컬러링으로 한번 팔아봐라. 근데 이거 하면 빡가능이 돈을 벌긴 벌 거예요. 사실 뭘 해도 딴지에서 있는 것보단 많이 벌겠죠. 그렇죠. 그런데 쓸 수는 없겠지 그 돈을 감방에서 벌 테니까 그지? 감방에 필 수 없나? 아 요즘에 민영화가 돼가지고 영치금 없으면 못 가요. 네. 아 그래요. 그리고 뭐 벙커 깊숙이를 통해서 우리 박세롬이 형의 얼굴이 공개가 됐잖아요. 예, 메인 배우. 아 근데 인지 모델. 근데 실물이 한 60배 정도 난대. 60배 정도 사진이. 60배 너무 적게 쓰셨다. 600배 정도는 난데. 600배. 아, 예, 아, 그건 너무 갖고. 아, 내가 아브라삭스님한테 아까 너무 심한 얘기를 해가지고. 심한. 아, 좀 미안해서 그래. 아무튼. 네. 아, 그래서 이번 월호 벙커 깊숙이가 정말 많이 팔렸다 그래. 뭐 환불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저 사인해서 많이 드렸어요. 아, 역시 뭐. 아, 이거 보고 누군가 게시판에서 새끼 넘치는 박세리 같다. 아. 이름도 좀 비슷하죠? 박세롬이 박세리. 박세롬이하고 박세리가 퓨전하면 박세리모가 되죠. 아, 그래. 약간 성녀 이름 같긴 하네, 진짜. 약간 탈모제 보니까. 이름 같아요. 박세리모. 제가 꼭 개발할 탈음모제예요. 근데 그거 머리에 바르는 건 아닌 거지. 그지? 딴데다가. 그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없는 분들이 계세요. 왜 살인의 추억 보면 그러잖아요. 어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바르면 남자는 할모, 여자는 박세리모냐? 어? 하이머 광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예 기대해 주십시오. 아 네. 자. 그렇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 뒤치기는 간단하게 마무리하고요. 네. 많은 분들 저희 기다려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오늘의 훈시 들어가겠습니다. 슝. 장병 여러분. 아우 비싸다 비싸다. 기뻐해 주십시오. 제가 추석 선물로 군인 장병 여러분들께 특별히
1박 2일 외박권을 하사하겠습니다. 서민들에게 내리는 저의 특별한 배려이니 이 외박증을 받으면 딱 이거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면 될까 하는 심정으로 중대장님께 외박권 사용을 요청하시면 내가 하사한 건데 그건 안 되겠다 하시겠어요? 더불어 여러분을 위한 특식도 준비했습니다. 멸치 7마리로 칠병이어의 기적. 얘가 함장이랑 약간 비슷한 어발음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느껴주시길 바라고요. 요게 끝이냐? 아니죠. 특별히 제가 하나 더 준비한 게 있는데 군바리들 월급을 무려 5,000원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 지금 전 국민이 고통 분담이나 임금 피크제다 해서 죄다 없는 월급도 깎아대는 판에 이런 대단한 은혜 여러분들은 목숨으로 갚으셔도 모자르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근데 5,000원 올린 대신 치약, 칫솔, 구두약, 비누 같은 생필품 보급은 끊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취향이 있잖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재벌들에게 PX 사용권을 팔았으니 군 편의점에서 마음껏 구매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가격을 주더라도 제대로 된 걸 써야죠. 이상 이번 주 훈시 마치겠습니다. 아 이번 주도 역시 박학하의 대단한 훈시가 예. 나왔습니다. 이번엔 또 네. 특별히 길기까지 하네요. 길기까지 예. 하고요. 오늘 방금 신문에 뉴스가 나왔어요. 네. 칠병이어의 기적이 또 나왔는데 멸치 7마리? 멸치 7마리를 아, 고등어도 아니고 생선 7마리씩 통 큰 나눔이지요. 그렇죠. 네? 한 사람당 7마리인데 예. 언제 다 먹나요 그걸? 돼지 7마리 이야. 엄청 크잖아. 그렇지. 예. 빨아먹어도 네? 이틀간 빨아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 그리고 말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약과도 무려 500원짜리 동전, 우리가 보통 5원, 10원짜리 동전 정도가 아니라 예. 동전 중에 가장 큰 게 뭐죠? 500원짜리만한 약과도 500원짜리만한 약과? 500원짜리 약과가 아니라? 500원짜리만한 아.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없다는 콧구멍만한 나는 지갑 없을 때 여기다 넣고 다니거든. 그리고 김, 맛김? 맛김 이런 것도 뭐 주셨다는데 제가 그냥 김도 아니고 맛김을 이걸 제가 보니까 제가 보통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내가 한 손으로 집으면 없어져. 그 정도 보통 한 입에 넣어. 예. 한 모금으로 그러니까 없다니 꽃달만. 나 밥 먹다가 김 없으면 여기서 꺼내서 개새끼야. 어쨌든 이런 상황이에요. 이 놀라운 발상의 전환. 우리 각하가 또 군인들 과식하지 말라고 그러셨나 보다. 만만 죽겠다. 만만 보라고 만만. 그렇죠. 진짜 비말이 문제잖아요. 아니, 혹시 내가 어디 마트 있잖아. 마트 시시코널 가도 이거보다 더 죽겠다. 자 어쨌든 이런 어떤 놀라운 어떤 훈시에 예. 사회 각계의 반응도 남달랐습니다. 먼저 전국 재규어 보호연합회 간사 거의 당당시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국의 재규어들이 두 번 다시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에 탕탕탕탕하지 않도록 예. 재규어들을 보호하고 재규어들을 훈육해서 2대 재규어가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전국 재규어 보호 연합회 박통박살의 간사 조카레프 거의 탕탕입니다. 요즘 예. 이 재규어가 예. 나아가 세상의 모든 길을 점령하라 이거 뭐야 그건 또 우리 새끼 반쪽 분자들 빨갱이 새끼들 광고해서 그러니까 예. 이 새끼 아무튼 그런 어떤 야수의 심장을 가진 재규어가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가 미리미리 거세와 중성화 수술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끝인가요? 끝입니다. 자기 소개하는 거 아니었네. 다음으로 밀림 보존의 운동가 빡 브라질리언 왁싱 씨도 나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 최초 대머리들을 위한 인공털 재배에 성공해 아마존의 정글 숲을 밀어내고 그 위에다가 인간의 음모를 심어 재배 중인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업 미즈메독의 대표. 예. 예.
소개 좀 합시다. 예. 나 너무 방심했어. 아 미즈메독이야? 예. 예, 미즈메독의 대표이사 빡 브라질리언 왁싱입니다. 네. 아, 요즘에 제 아들 새끼가 제가 재배 중인 인공 음모밭에다가 몰래 대마초하고 코카잎을 재배하다가 이거 빨아먹고 댕기다 걸렸어요. 아하. 제가 잠깐 아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훈계 좀 할게요. 내 아들 호영아, 몰래 재배한 코카인하고 대마초하고 가니 뿅 가더냐? 근데 너 그거 아니? 내가 재배한 인공 음모에는 뽕쟁이 아줌마 음모에서 검출한 매도균을 배양하고 있었어. 네가 기른 대마초나 코카잎 그것도 매도균 퍼졌을 거야. 그거 빨아재낀 넌 이제부터 시한부 인생이니까 마지막까지 뿅가 있는 상태로 즐겁게 살라고. 1년 남았다 오영아. 아 그러니까 아, 말은 돼. 왜냐하면 봐봐, 뽕쟁이 아줌마가 미즈잖아. 거기서 매독균을 배양을 했으니까 미즈 매독이 맞네. 어 이 새끼 어 되게 병신 같은 게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해. 내 얘기는 아니, 이것만 들어야 알아. 두 번 들어야 알아. 아니 이것만 맞춘 거야. 그거 이외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말만 맞춘 거야. 그래요. 아,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요.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인들에게 휴가를 주는 건 좋은데 아, 왜 하사한다는 표현을 쓴 거죠? 예. 아,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예. 이 하사라는 표현은 임금이 신하에게 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물건을 줌이라는 뜻인데 이게 사극에서나 나오는 단어지 이게 민주공화국에서 어떤 동등한 어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쓸만한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예. 일단 조카레프 거의 탕탕입니다. 네. 예. 아 이렇게 꼭 숲은 안 보고 나무만 이렇게 존나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 각하께서 국군 장병 여러분들에게 공짜 휴가를 주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뢰 사건으로 우리 장병들이 엄청나게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각하께서 손수 휴가를 주셨는데 아니 주면 됐지. 표현이 뭐가 중요합니까? 한 손으로 주든 던져 주든 발로 차서 주든 예. 받기만 하면 되는 거지. 네. 이게 바로 국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주 국방 수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였다. 아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요. 게다가 우리 각하 국군 통수권자예요. 당연히 계급으로도 위고 나이로도 위고 뭐 하나 꿀릴 게 없는데 다 위에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주는데 하사라는 표현 말고 뭐가 중요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다른 표현이 없었다. 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정 전달 이런 거 안 되나요? 아 하사죠. 아 그래요. 군대 계급 중에도 하사 있잖아요. 씨발 그 내 거야. 내가 대본 써놨잖아 그거. 아 못 봤어 미안해 개새끼야.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빡가리님 의견. 예 하사가 맞아요. 맞죠. 네, 우리 공주님 아니 우리 대통령 각각께서는 왕정국가 초대 대통령했던 아버지를 둔 혈통부터가 매우 튼튼한 왕족이에요. 아, 왕의 혈족인 거죠. 그렇죠. 집이 곧 국가. 국가의 세금은 바로 나의 돈. 백성들의 몸과 재산도 바로 왕의 것. 그럼요. 5천 원 그거 세금이 아니라 각하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사가 맞죠. 중사는 아니에요. 아, 씨발 제가 잘라야지. 우리 빡가능은 너무 고조차가 심하다. 개그의 고조차가.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근데 이게 국가의 주권은 사실 국민이 갖고 있는 게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 국군 장병들도 군인이기 이전에 이 나라의 국민이고 주권자인데 주권자의 어떤 선출 공무원인 대통령이 무슨 황제나된 것처럼 이렇게 행사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싶은데요. 아, 그것도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물론 뭐 다른 표현 쓸 수도 있었어요.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증정. 네. 뭐 이런 거 무슨 뭐 무료 이용권 주는 것처럼 할 수 있었는데 근데 군인들이 또 어떤 존재입니까? 얘들 다 총을 들고 있어요. 우리 각하가 총소리 굉장히 무서워하십니다. 그렇죠. 무서워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평소에 좀 찍어 눌러줘야 된다. 네. 그래야 제2, 제3의 제교가 안 나타난다. 나가 세상의 모든 길. 그러니까 그런 새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우리 각하가 더 위협적인 단어를 사용하셨다. 실로 각하의 놀라운 헤아립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또 우리 저희 박동박살 연합회에서도 이 단어를 쓰실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각하에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아 뭐 그래요 좋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치고 그거는 네. 월급을 5천 원씩 올려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크신 은혜죠. 이게 지금 군 생활하는 동안 군인들에게 꼭 필요한 생필품의 지급을 끊으면서 5천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월급이 올랐어도 이런 물품을 돈 내고 사려면 저희가 알기로 한 2만 원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전형적인 조삼모사 아닌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월급 5천 원을 올려준 게 아니라 각하 주머니에서 5천 원을 빼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40만 돈이죠. 명 군인을 계산해볼게요. 그러면 20억이에요.
어떤 국가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돈 20억을 쾌척을 합니까? 아. 이건 칭찬받아 마땅하다. 아, 아. 지금 그러니까 예. 세금은 각할 것이니까. 그렇죠. 아. 세금은 각할 거예요. 아, 그리고 네. 저기 우리 군은 60만 명이에요. 아, 그러면 네네. 이게 25억이 되겠네요. 아니죠, 저기. 아, 30억이 되겠네요. 그렇죠. 어떤 사람도 30억 정도 쾌척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노벨 평화상감이죠. 또 요즘에 담배값을 올렸어요. 그래서 각하 주머니에 수익이 좀 늘긴 했어요. 아, 요즘에 짭짤하시죠. 예, 생필품 지급 이것도 각하 돈에서 나가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보릿고개니 IMF니 이런 거 모르잖아요. 이게 다 우리 경제를 위해서 우리 각하의 주머니 사정을 위해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습관을 길러주고자 하는 방침입니다. 아, 평소에 절약 습관을 길러주고자. 절약 습관을 길러주게 해야죠. 강의사 원래 없는 예. 있는데 없는 것처럼 절약하기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없으면 없어봐야 절약을 할 수 있죠. 맞아. 아, 절약을 위해서 지금 아, 그럼요. 이런 조치가 예. 아,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거네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생필품 중에 말이죠. 우리 국군 장병들의 건강한 군생활에 굉장히 치명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물품이 있었어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생필품의 그 지원을 중단한 거랍니다. 뭐예요? 비누입니다. 아, 비누요? 이 장병들이 씻다가 이 비누가 굉장히 미끌미끌하지 않습니까? 예. 손에서 뚝 떨어진단 말이죠. 앞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거기 비누 좀 주워주겠나? 이러면 비누를 주우려고 허리를 굽히는 순간 예. 갑자기 항문이 열리면서 이 어떤 항문 파열 예. 아, 항문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다. 비누를 줍다가? 그렇죠. 너무 깊게 숙여서? 그렇습니다. 더 위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뭔데요? 비누가 또 발라져 있어봐. 그럼 더 위험하다. 쑥 들어가자다 그냥. 그냥 입으로 나온다 그냥. 아, 그렇다. 예. 야, 너희들은 뭐 절제란 말 이런 거 모르지. 어? 해봐, 뭐 참아본 적 없지, 니네. 어? 아, 내가 니네 밥 먹을 때 먹지만 가만히 있어, 내가. 내가 니네들 밥 먹었어, 내가. 오늘 내가 닭 사주면서 니네한테 그럴까? 먹지 마. 가만히 있어. 무슨 개냐, 씨. 먹지 마. 니네 그거 해야 돼. 기다려, 할 거야. 뭐, 씨. 기다려. 먹지 마, 해야지. 아, 그래서 이 비누가 굉장히 위험하다. 아, 예. 이게 때문에 요즘 그 군사들이래 군인들이 굉장히 좌욕도 많이 하고 예. 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생필품을 다 끊고 그렇죠. 끊는 김에 다 끊는 거죠. 네. 이게 또 구두약도요. 발라보면 미끈미끈한 게 이게 또 야, 너 구두약도 발라봤니? 까맣게.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럼. 그렇다면 PX는 또 왜 민영화 되는 거죠? 아, 지금까지 네. 군인들에게는 거의 무조건적인 면세 혜택이 돌아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길게 보면 국가의 재정을 좀먹어요. 뭐 이런 얘기도 많았고 네. 결정적으로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집에서 매달 수십만 원씩 돈 붙여주는 새끼가 있어요. 이런 애들하고 없어. 집에 가면 막 할머니 할아버지도 막 폐지 주워갖고 먹고 살고 이런 애들하고 같은 수준의 복지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뚫린 입이라고. 그리고 또 돈이 많은 장병들 그럼 이분들은 또 돈이 없는 애들보다 더 나은 수준의 더 높은 퀄리티의 복지를 즐길 권리가 있다. 아, 그렇죠. 저희가 복지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차등적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자율 경쟁 얼마 좋아. 그래서 우리가 PX를 좀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예. 어? 근데 만약에 나는 아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그 전에 혜택을 보고 싶다라는 군 장병이 있으면 간단해요. 우리 집이 존나 가난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국가에서 이걸 한 6개월 정도 검토를 해서 아 이 새끼가 정말 가난하구나 그러면 그 전에 그 면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되게 역할극인데, 네. 진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죽여버리죠. 저기가 막 타오르게. 아, 그래요. 네. 병사에게 어떤 선택적인. 선택적 복지다. 선택적 복지를 위해서. 그럼요. 픽스를 일부러. 족 같은 얘기 잘 들어봤고요. 아, 야, 우리. 예. 야, 너 뭐였니? 빡 브라질리앙 왁싱. 빡 브라질리앙 왁싱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야, 이 PX 민영화 이게 다 여러분들을 위한 이 젊은 장병들의 건강을 위한 아주 합리적인 정책이에요. 아니 면세에서 PX 값이 싸지면 첨가물 범벅인 냉동식품. 예?
방부제 떡치는 과자 부스러기. 아... 이런 거 존나 처먹는다고. 군대에서 많이 처먹잖아요. 밥 안 먹으면 픽스에 가서 그거. 병장 되면 밥도 안 먹어. 픽스에 이거 먹는 거야. 또 그 저기 뭐야 냉동식품 저기 전자레인지에 네. 돌려 먹잖아. 환경 호르몬이 존나 나와요. 얼마나 안 좋은데 요즘에 정책에서 애기 나라 그러는데 이거 많이 먹으면 애도 안 나와. 껄림처럼 된단 말이야. 아, 예? 체력이 곧 국력이고 각하의 힘인데 아 젊은이들이 이러면 뚱뚱해질 수 있어요. 이 뚱뚱해지면 노동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재벌들의 노동력 없어지면 나라 경쟁력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아. 그래서 일부러 비싸게 해서 국가를 건강하게 유지하자. 아. 그래서 담배값도 올린 게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욕하지 말고 이게 다 각하들이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의 표현이다. 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사랑한다. 네, 우리 아. 각하는 엄마예요. 우리 어렸을 때 엄마가 끔찍하다. 어? 엄마가 과자 많이 먹으면 야 꺼라 너 그만 먹어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다 자식처럼 모두를 보듬어주는 아. 이 위대한 영도자 각하의 사랑스러운 마음의 표현이다.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야 좀만 지나면 있잖아. PX에 뭐 지금 이마트 피코크 치킨처럼 그렇지. 6인용 샌드위치 뭐 이런 거 들어오고 어? 예. 저기 뭐 특별한 무슨 뭐 예. 셰프의 무슨 요리 나오고 어? 예. 이러면서 뭐 좌쪽에 뭐 어? 저 뭐 미국에서 예. 뭐 그 뭐야 그 푸드 트럭 이런 거 딱 와가지고 어, 좋아 좋지 않아요? 돈 있는 애들 거기서 뭐 이렇게 아침 아점으로 브런치 브런치 받고 있을 때 돈 없는 새끼들 짬밥 먹고 그것도 있고 아니 그건 아니야 돈 없는 아이들은 그렇게 생기잖아 PX가 대규모 되잖아 시지코너 가서 먹으면 돼. 아, 아 그리고 아, 조만간 개쌍놈들 조만간에 PX에서 그 수류탄 있잖아. 딱 3초 만에 정확하게 터지는 술탄을 예. 판단 얘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돈 없는 새끼들은 그 국가에서 지급되는 거 있잖아. 이게 예. 1초 만에 터질지 3초 만에 터질지 알 수 없는 거. 아, 예. 그런 거 던지는 거고 맞아. 돈 있는 새끼들은 딱 정확하게 3초 만에 터지는 술탄을 던질 수 있는 거다. 예. 총알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술탄 같은 거. 우리 이번 주 박애로미 네. 각하의 훈시.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돈이 계급을 결정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고 그리고 이 각박한 세상에 우리가 뭐 헬조선 헬조선 그러는데 이 지옥 같은 세상에 그래도 살아남고 있다는 게 그렇죠. 그리고 이게 견뎌야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견뎌야만 하는 이 시대에 아니 근데 껄리면 왜 갑자기 또 교훈. 왜 이러시는 건데요, 갑자기? 아, 나 있잖아. 이게 좀 있잖아. 그 아, 나 병인가 봐. 아, 나 진짜. 야, 안 되겠다. 야, 오학기 다시 데려와. 오학기 데려와서 아저씨 멋있다고 했던 거 개뻥이었어요라고 한 마디만 해 달라고 좀. 야, 그거 야, 너 넉 달 전에 잊고 있었어. 혼자 기억하고 있다고 계속. 야, 자. 멋있는 척 이제 그만하고. 그만하세요. 족 같은 세상에서 잘 살아나가 봅시다. 예. 자, 오늘의 훈수였습니다. 내가 앞에 리드멘트 썼는데 리드멘트가 어디 갔어? 사람이 지워버린 거 아니야? 너 이씨 지워버렸구나. 아니에요. 없었는데 저는 못 봤는데. 어이씨 내 리드멘트가 없어졌어. 뒤에 간 거 아니에요? 아니, 애드립으로 쳐요. 애드립으로 가자. 담배 냄새. 아 담배 냄새? 지도 피면서 아니 스튜디오 안에. 새로마 담배 좀 끊어. 꼴림 진짜 대단한 거 같아요. 꼴림이 뭐야 꼴림? 꼴림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꼴림이야. 내가 왜 꼴려? 너 씨. 꼴림이라니. 너 씨만 내 성기용이야 나. 야 이름 괜찮다. 내 이름 갖고. 이름 괜찮다. 꼴림이야 내가. 아 나 진짜 꼴림. 참다 내가. 야 성희롱이지 이거. 너 지금 내가 꼴림. 꼴림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아니. 기분 좋죠. 좋아. 처음으로 내가 새로미가 나에게 남자로 인정한 거지. 꼴림 오늘 처음이야. 예. 그래요. 시작해 볼까? 씨발. 좋은 기분으로 한번 해볼까? 아 저런 거에 기분 좋아지기도 하는구나. 오늘의 병신 뉴스. 오늘의 병신 뉴스 앵커를 맡고 있는 꼴림입니다. 빡가는 이거 맛깔나게 살릴 수 있어요. 예, 이번 주도 각계 각층에서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요. 각각에 된다. 자, 다양한 사건 사고를 여러 분야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층 취대를 해보는 취대. 야 이거 애드립으로 잘 안 된다. 야 씨야. 어쨌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세롬이 기자 연결해서 네. 한번 오늘의 사건 사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세롬이 기자. 네. 박세롬입니다. 아 이제 야 위성은 한 2초 딜레이 있다. 아 그래요? 제가 위성 세대가 아니라 가지고. 아, 야 지금 위성 세대. 박세롬이 기자 나와주세요. 네, 박세롬입니다. 네, 병신들이 왕왕하는 가운데 저는 신문에서 아주 훈훈한 뉴스를 봤어요. 효녀 심청 아시죠? 앞을 못 보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이의 효행을 저 멀리 전남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효행을? 효행이. 그래, 너 잘 읽어. 어떻게 요행이 잘 된다. 전남 곡성군은 사람 이름인가요? 성군 씨. 곡성군. 곡성군. 내 꼴림. 말을 넘치면 돼.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공양미 300석 모으기 운동을 진행해서 모금액으로 소외계층이나 불우한 이웃 주민들의 안까지라는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온고지신의 자세로 옛 설화나 동화에서 써먹을 거 있으면 가져오는 거예요. 홍길동전 아시죠? 네. 거기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홍길동의 아버지 홍판서는 달빛에 마음이 동해 뒤뜰로 나갔다가 우두커니 달을 보고 서 있는 홍길동을 보았습니다. 잠은 자지 않고 무얼 하는 게냐? 너 이거 다 읽을 거니? 홍길동 전원을? 이 말에 홍길동 가로대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형을 형이라 못하오니 어찌 사람이라 하오리까?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 불러야 하고 형은 형입니다. 빡가능은 빡가능이고 바와리아님은 너무 서시고 껄림은 안 서시고 우리 나 꼴림? 우리 모두는 자기 존재를 부정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껄림은 빼고요. 껄림. 아, 나 자꾸 이상하게 들려. 아.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자기가 자기가 아니다. 심지어 자기는 작다. 크지 않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 음악 들으면 아실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데. 뭐야? 생전 처음 들어보는 노래인데? 우리가 흔히 들리는 껄림이 이제 쇼핑하러 가실 대형마트. 이마트는 대형마트라고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를 매장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점원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 집단이라고 정합니다. 근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에서는 점원의 도움 아래서 영업이 이어지니까 우리는 대형마트가 아니다. 이게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체위의 문제군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래서 하기 때문에 대형마트가 아니다. 아니 씨발 마티지도. 야 이거 씨발 이거 이거 무슨 유사 성행이야 이거. 키스망이야. 아 그러네. 삽입이 없으니까. 플러스 씨발. 너네가 무슨 키스망이야. 네. 2012년에 우리 11월 달에 대형마트 규제 조례 실시된 거 아시죠? 그 규제가 실효성이 더불어서 없다고 정경련이나 다수 언론에서는 졸라깝니다. 대형마트 규제의 효과가 없고 오히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상권 모두를 죽인다고 하는 것이죠. 네. 이와 관련해서 다른 분야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교육 전문가 구성 에로미 선생님 모셔서 의견을 주소 먹나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에로미 선생님? 네. 좀 변해야지 목소리가. 너무 싫어. 안녕하세요. 아 그렇게 하면 되구나. 안녕하세요. 아니야. 아니야. 아 그냥 할게요. 그냥 해. 조선시대 소곱 연순에 남자의 그것이 크면 여인이 반드시 혹한다는 대물론이랑 여인을 혹하게 하는 것은 오직 여체를 잘 애무해 주는 데 있다는 기교론이 나옵니다. 나는 양수겸장이지. 한양 여럿이 모여서 소검 연순을 보고 다퉜습니다. 아무렴 크기가 중요하지. 자네가 약입강출을 쓸 줄 모르는구만. 약입강출이란 살짝 넣었다가 강하게 빼는 거죠. 쌀벌이 같은 건가요? 아, 그렇죠. 쌀이죠 쌀. 쌀. 결론이 나지 않아 소검 연순의 저자인 성녀학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그래서 크기가 중요하단 말이오 기교가 중요하단 말이오. 묻자 여학은 여부리가 널리 대문을 구하였고
측전무후가 양물이 큰 승려를 가까이 하였으니 기교보다 대물이 우선이다. 아, 오, 잘하신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의 결제 시스템이나 직원의 친절함, 쾌적하지 못한 환경을 운운하면서 이들의 경쟁력을 키워야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속어 면순에 나오듯 규모와 물량으로 때려박는데 아무리 기구가 훌륭해봤자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빡가능이랑 없다는 그럼 아무리 치나 혓바닥 손가락 써봐야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쵸. 아 잠깐만, 이거 뭔가 이상하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저는요, 제가 강서구 강서구 인구 중에서 35세 이상 남자들만 모아놓으면 제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 털이? 네, 탁월한 비유로 현상을 풀어주신 구성 에로미 선생의 의견 들어보았고요. 지가 해놓고 탁월한 비유라는 거죠? 대형마트 매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통계 결과 보면 줄어들었어요. 근데 대형마트 매출만 줄어들었느냐? 아닙니다. 야, 박세롬의 혓바닥도 줄어들었어요. 너 왜 그래? 너 혓바닥 왜 그래? 꼴림 이후로 이상해. 아, 나 꼴림 아니라고! 꼴이라고, 꼴! 그럴 꼴림. 대형마트만 줄어든 게 아니고요. 백화점, 인터넷 쇼핑, 전통시장 모두 줄어들었어요. 즉, 경기가 안 좋아서 떨어진 매출을 규제 탓만 하는 거예요. 동네에서 애랑 어른이랑 팔씨름 이렇게 장난으로 하면은 어떻게 하세요? 그냥 손잡고 안 하잖아요. 애가 약하니까 손목을 잡고 한다든지 손가락 잡고 한다든지. 아, 저는 그냥 손잡고 해요. 그래서 애가 여자일 경우에만. 어, 씨발. 어, 당했다. 아, 이 새끼 미성년자였네. 나쁜 새끼야, 저거. 그리고 껄림은 옆에서 그걸 보고 입자. 야! 야, 이거 살려. 이거 살려서 거의 없다 보내. 안 돼. 대검찰청으로 보내자. 안 돼. 그래. 뭐 간만 한번 구경하자. 어떻게 생겼는지. 왜요? 어쨌든 업자님은 안 그러지만 대부분은 상대를 감안해서 겨루잖아요. 아, 그렇죠. 조례나 법안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아, 우리는 점원의 도움 아래서 영업해. 대형마트 아니야. 제발 좀 찌질하게 굴지 마세요. 덩치값 좀 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기승이만 했으니까 바람 핀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와이프한테 난 키스만 간 거니까. 삽입을 한 적 없으니 유사 성행위만 했을 뿐이다. 그것도 그러고 이 지금 보면 매출이 전체 떨어진 것 같다가 기회를 잡아서 그렇죠. 야, 이 규제 때문에 매출 떨어진 거야. 알고 보면 전체가 떨어진 건데. 그리고 지네들 또 존나 세워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요. 동네마다 하나씩 다 세우고 있잖아요. 이런 새끼들이 정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새끼들이군요. 요즘에 또 구멍가게나 옛날에는 그 대형 할인마트를 비스무리한 개인이 운영하는 슈퍼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거의 없어졌어요. 아, 없죠.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동네 슈퍼들도 자체적으로 막 할인 행사도 많이 그렇죠. 하고 쿠폰도 찍어주고 하는데 이게 안 돼. 게임이 안 된다고. 처음부터. 유통망을 장악한 애들이 가격 경쟁력이 훨씬 있어요. 그래서 파회법을 어떻게 찾냐면 농산물을 찾는데 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어쨌든 이 대형마트의 꼼수 잘 들어봤고요. 굉장히 진지한. 다음은 우리 빡가는 기자를 통해서 이번 주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빡가는 기자 나와주세요. 아, 네. 빡가는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의 병신 뉴스는 저번 주에 나와서 한바탕 소동을 일으켜 주셨던 너브라 다 먹었으님의 신탁으로 듣는 걸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깐, 이분 우려 먹습니까? 아, 이분 아직 구속 안 되셨나요? 네, 구속 아직 안 됐어요. 노브라 다 먹었으님 나와주세요. 네. 할렐루야. 노브라 다마거스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신발을 덜 받았어요. 충분했어. 신발을 덜 받아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빼먹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대로 한번 신내림을 받아보겠습니다. 일단 신발 좀 받기 위해서 뽕 좀 한 대 맞으면서. 주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아라깔라 뽕길라비 떨필라비 뽕 프라이깔라 떡치레비 후레자식 뽕 아라깔라 뽕길라비 떨필라비 뽕. 신탁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입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낙동강의 고급 잡초로 만들어진 팬티하우스입니다. 낙동강에 서식하는 뉴트리아들이 팬티도 안 입고 모두 뒤엉켜 있어요. 그런데 낙동강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새끼 뉴트리아의 털이 전부 뽑혀 있습니다. 특히
생식기 쪽에 털이 전부 뽑혀지고 있어요. 아, 존나 아픈데. 마치 저건 뭐야? 애완견처럼 잘 길들여진 또 다른 뉴트리아가 입으로 잘 나가는 뉴트리아의 털을 뽑아주고 있어요. 피스톤! 피스톤! 뽑고 있습니다. 신발이! 신발이 점점 세지고 있어요. 엑스터시! 황홀경! 엑스터시! 무아지경! 정신을 잃은 것 같아요. 얘 진짜 약 먹었는데. 야, 불알 깔라 덩치네 미운 자식이 뭐야, 이씨발. 너 진짜 잡혀가. 갑자기 노브라 다 먹었으님 사라지셨네요. 어디 갔죠? 갔죠. 밤파라 찾으러 가셨나요? 네. 오 선생 만나러 가셨겠죠. 이번 주 신탁도 좀 목셨어, 씨발. 씨발. 목셨어. 예. 이번 주 신탁도 좀 애매하긴 해요.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되는지 좀 긴가민가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번 주에 병신 뉴스. 미국 신문이 썬데이 저널 USA에서 빡가능인 저보다 집요하게 뽕쟁이들을 추적하는 기사를 연타로 내고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김밀림의 뽕사위와 뽕빨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미주매독균의 대표. 네. 예, 그 아들 말고 또 다른 제3의 인물이 있다는 얘기였죠. 아, 그렇죠. 저는 근데 이 보도를 보고 좀 슬펐어요. 이 원래 뽕쟁이들의 역사는 한국사의 이 슬픈 현대사. 한 개인의 비극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유명한 사람이 있죠. 한국 이름 뽕지만. 동맹국인 미국식 이름으로는 니들콕 뽕지만이야. 라는 한 개인을 시작하는데요. 이분은 되게 비극적인 삶을 살았죠. 엄마 원샷. 아빠 투샷. 그리고 한순간에 또 고아가 됐어요. 자기가 믿고 따라야 될 형제가 누나가 하나 있는데 얘가 또 전응아야. 지금 세상에 네, 뽕지만 씨죠? 아니요, 니들코 뽕지만이야. 그렇죠, 지만이야, 지만이야. 예, 지만이야. 뽕빠니야, 우리나라의 뽕빠니야. 약간 히스패닉이에요, 히스패닉이.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세상에 아빠 옆에서 수십 년간 손 존나 비비면서 아부 떨어진 새끼들 다 도망간 거야. 그렇지. 이 고아들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까요? 완전 세상에서 버림받은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니들코 뽕지마니아 씨가 택할 수 있는 건 당시에 무슨 우울증약이 있어, 정신과 의사가 있어, 필사적으로 자기의 상처를 뽕으로 씻어내린 것이다. 뽕밖에 없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을 뽕으로 처벌하는 거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또 있어요. 김밀림 씨의 사위 봐봐요. 장인어른 아버지 친일파야. 장인어른 입만 열면 망언이야. 그렇다고 장인어른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할 수도 없어. 자기 와이프를 너무 사랑해. 순정이었구나. 순정파야. 이게 마치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이다. 그럼 끝에 가면 둘 다 뒤지나. 둘 다 과용하겠죠. 그래서 이분들도 뽕을 처벌하면 안 된다. 이런 아주 비극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법적으로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오늘 나온 기사. 썬데이전 USA에서 집요하게 파고 있는 대상인 된 그분. 이분도 결정적으로 인생이 비극적이에요. 이분이 히딩크스에 빠져. 그렇죠. 그분이에요. 청소년기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자기 롤모델이 누구예요? 아버지죠. 아버지야. 당시 또 아버지 잘 나갔어. 잘 나갔지. 기업가의 정치인이야. 평생 아버지 따라가기 위해서 쇠 빠끄고 따라다니면서 아버지 만나는 사람들만 사진 찍고 다녔단 말이야. 근데 앞불사 얘가 유학을 갔네? 근데 유학을 가면 시야가 딱 트이잖아. 그렇지. 에? 한국처럼 주입식 교육 가는 게 아니라 토론하고 논리 연습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한단 말이야. 이때 얘가 각성을 한 거야. 아버지가 지구 최고 사기꾼이었다. 또 자기 친구도 유학파들인데 우리 아빠 정체 알며 생각이 제대로 박힌 놈들 중에 자기 아빠 욕 안 한 애들 없어. 여기에서 홍길동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야. 여기 또 나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사기꾼을 사기꾼이라 부르지 못하고 쥐새끼를 쥐새끼라 부르지 못하는 이 새끼 뉴트리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의 아픔을 단지 뽕을 빨고 내 뽕털을 잘 길들인 뉴트리아가 빨아주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너 이 새끼 너무 가잖아. 이런 현대사의 아픔들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뭐 우울증 약 갖다 될까요? 아버지를 얘는
버려야 되는 거야. 아버지 버려봤어요? 근데 아버지를 또 네. 버릴 수가 없는 게 아버지 돈이 많아. 그것도 그러고 피를 섞은 아버지야. DNA가 절반 섞였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버려? 아, 그래서 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들, 홍길동의 고민을 같이 안고 있는 아들들은 대한민국에서 우울증약 안 먹혀. 안 먹혀. 뽕을 센 합법적으로 센 걸로 인정해 주자. 아.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거 뉴스 아니었나? 뉴스였잖아 우리. 오늘의 주장. 오늘 논평이었어요. 오늘 논평. 이게 무슨 논평이야? 웅변이지 이 새끼야 이게. 네. 이게 무슨 웅변이야? 그냥 미친 놈이지 저게. 어? 예, 어쨌든 우리 빡가는 기자 얘기 잘 들어봤고요. 아 제가 영진공 하면서 이 서거장편이 너무 터진 다음에. 되게 압박감이 심했거든요. 아, 이 빡가능이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이겨내지 못했다. 자, 잘 들어봤고요. 어쨌든 네. 자, 다음으로 거의 없다 예.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거의 없다 기자. 예, 거의 없답니다. 아 오늘의 주제 느낌 좋았어 지금. 괜찮았죠. 아 오늘의 불가능의 주제는 죄송합니다. 오늘 뉴스의 주제는 이겁니다. 이 불황의 시대에 우린 과연 얼마나 돈을 적게 쓰고 살 수 있는가. 이런 내용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어린 여자나 여자 연예인만 보면 조시 빨딱빨딱 쓰는 꼴림? 물레 방가의 조선일보에서 네. 물레 방가입니다. 방가. 물레 방에서 만나서 방가방가 한다. 뭐 분가분가 방가방가 하겠죠. 이런 기사가 나갔어요. 좀 된 기사긴 한데 한번 살펴보죠. 자, 달관 세대. 새로운 세대가 하나 나왔어요. 달관 세대가 사는 법. 한 달에 100만 원 벌어도 우리는 잘 처먹고 잘 살아요 라는 제목의 네. 기사가 나갔습니다. 제목부터 족같죠.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새끼가 어떻게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자, 우리 방간의 조선일보에서는 27살 먹고 한 달에 100만 원 벌고도 잘 산다는 놈을 모델로 해서 그 일과를 추적했습니다. 이놈 이름이 하는 애는 서울의 명분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대요. 자, 올 초부터 금융기관에 6개월짜리 인턴으로 일하고 있대요. 얘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데 월세 25만 원, 저축 20만 원 빼고 55만 원으로 한 달을 생활한답니다. 그래요. 놀라운 절약 왕이죠. 그러게요. 자, 그 사람 이 하는 말이 더 대단해요. 그래도 나는 풍족하게 산다. 야. 아니 서울에 25만 원짜리 월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40만 원 이상인데. 뭐 들어보세요. 이 기사에 따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돈을 안 들이고도 취미와 여가를 즐기며 사는 법을 알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위밖에 더 있나? 아 얘가 영화를 좋아한대요. 예. 야 씨, 내 휴지값이 25만 원이겠다. 되게 많이 싸시나 봐요. 아 그냥 화장실에 지리면 돼요. 자. 소리야. 여기서 나왔네요. 빡가능은 자기를 화장실에서 지린다. 뭐야 아니에요. 아 예 그래요. 아무튼 얘가 영화를 좋아한대요. 영화관은 못 가지만 아쉬울 게 없다. 채널 수백 개의 매월 무료 영화 수십 편이 제공되는 IPTV 월 시청료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보고 싶은 영화를 마음껏 볼 수 있는데 이래도 못 찾는 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는데 많아야 월 만 5천 원이 든대요. 둘을 합쳐서 한 달에 5만 원. 퇴근 후에 마음껏 영화를 볼 수 있다. 야. 무슨 씨발 고문인가요? 묶어놓고 영화만 쳐봐 이 새끼야. 이거 어떻게 즐긴 사람 몇 명 되겠어요 전 세계. 하지만 이 새끼는 최신 영화는 못 보겠죠 절대로. 극장은 절대로 못 가. 또 있어요. 그래도 지겨우면 노트북으로 무료 게임을 한대요. 현질 안 하고. 현질 안 하고. 속 터지게. 근데 노트북에 무료 게임이 있기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서 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있어요. 똥 피하기. 테트리스. 지뢰 피하기 뭐 이런 거. 부스터? 그런 거 있구나. 점프해서 올라가기. 하지만 현실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조선일보 기사에서 노트북 게임 옆에 영원이라고 써놨거든요. 돈을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한 게임 고스톱을 하루에 세 번 올인이 났어. 그렇지. 못해. 못해. 항상 못하는 거야. 아바타 못 써. 아바타 못 써. 다시 가입해야 돼요. 이 새끼 아바타는 계속 소금만 입고 있는 거지. 그럼 이제 피망 고스톱 가야지. 그렇지. 이 새끼 대단한 놈이죠. 그리고 주말 오후엔 여자친구를 만난대요. 저녁 메뉴가 되게 맥도날드 햄버거랍니다. 그리고 테이크아웃 커피 음료. 가끔 길거리 음식도 즐긴다 라고 써놨는데 길거리 음식이라고 하면 뭐 닭꼬치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데이트 비용 맥도날드를 매일? 매일? 매일매일? 데이트 비용 2-3만 원 나오는데 그걸 둘이서 나눠낸대요. 석 달에 한 번. 그리고 이 새끼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여자친구를 만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트 비용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책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석 달에 한 번 8만 원어치 옷 쇼핑을 한대요. 딱 8만 원? 딱!
18번에 맞춰야 돼. 그가 입는 옷은 유니클로, 네. H&M 같은 중저가 브랜드. 세일 때는 만 원에서 2만 원대 마음에 드는 티셔츠나 바지를 살 수 있다. 그럼 야. 쟤는 겨울이면은 몇 티를 한 20장 정도 입고 금융회사에 인턴 자원이니까. 야, 아니 팔 뭐 패딩 못 사잖아. 그렇지, 못 사지. 봄 가을로 산업 면티를 그렇지. 그리고 게다가 얘는 무시마 겨울에는 미슐린 타이어야. 밀면 떼글떼글 굴러가겠어요. 문제는 뭐가 떨어지면 못 주워. 인턴 주세요. 과장님 좀 볼펜 좀 주워주세요. 아, 조심해야 돼. 과장님 볼펜 줍다가 후장 파열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아무튼 이래요, 이 새끼가 사는 게. 근데 이 새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내 생활은 가성비 최고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달관하는 세대를 달관 세대라고 한대요. 아, 대단한 애들이에요.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근데 있잖아. 조선일보가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렇지. 이거 끼워 맞추느라고 55만 원으로 살아보려고 막 해보니까 결국에는 인터넷 다운로드로 영화 몇 편 보는 그렇지. 거라 맥도날드밖에 못 먹는 거야. 그게 뽕빨난 거야. 얘는 버거킹도 못 가. 그렇죠. 비싸 햄버거. 봐봐, 지금 얘가 지금 모 금융기관의 인턴이라면 금융기관은 보통 정장을 입고 출근하잖아. 도심 중에서도 아주 핫플레이스에 있는 게 대부분 뭐 여의도, 그렇지. 광화문, 혹은 강남이야. 보통 거기 밥값이 7천 원이거든. 비싸죠. 7호 35, 3만 5천 원을 4주만 해도. 그것만 해도 얼마야? 얼마요? 28만 원이야. 그렇지. 아니 그것도 그러고 아니 서울에 있는 금융회사인데 인터넷 100만 원밖에 안 돼? 아니 그냥 그렇다 쳐. 아니 이 새끼 다니는 거 재산금융권 아니야? 아니, 그리고 우수지마가 사채 없자? 이 새끼는 금융기관에 출근을 하는데 면티를 입고 출근을 하는 거야. 24장 겨울에 24장 계산 한번 해보자고. 28만 원에다가 자 밥값만 28만 원이야. 그거 뭐 매번 얻어먹을 수 없으니까. 예, 그렇지. 근데 있죠. 그 중에 일부는 또 얻어먹는다고 치자. 그래서 20만 원만 든다고 쳐. 그러니까 월 25만 원짜리 방이면은 내가 광역버스 타고 최소 2시간 반은 나가. 그렇지. 천안 밑으로 내려가던가. 근데 파주까지 올라가야 돼. 여기 생활비에 차비도 없어. 그러니까 걸어가야 돼. 차비를 최소한 한 2천 원씩만 치자고. 왕복. 근데 싸게. 싸게. 2천 원씩 4천 원. 환승 존나 그래. 해가지고. 왕복 4천 원이잖아. 네. 그러면 4만 원, 4, 3, 12. 이것도 10만 원 정도 든다고. 12만 원 드네. 그것만 쳐도 30만 원이야. 그럼 25만 원 남거든. 25만 원에 인터넷 영화 다운 받아야 되고 주말에 데이트해야 돼. 맥도날드. 그다음에 석 달에 8만 원 치니까 오쇼핑. 이거는 묶어놓지 않는 이상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돼. 절대로 안 되는 게 여기에 지금 뭐가 빠졌냐면은 인터넷 통신비. 뭐 IPTV 시청료에 포함된다고 쳐. 자기 핸드폰비. 전기세 수도세도 없어. 관리비 안 나와. 자, 이 새끼 대단한 새끼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먹고 사는 거 외에는 돈을 한 푼도 안 쓰는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전세 보증금 월세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겨울에 입는 옷 24벌을 한 번도 받은 게 없는 거야. 6개월째인데 지금 한 번도 받은 게 없어. 야. 그렇지. 그리고 자기 노트북에 출근해가지고 존나 충전해. 존나 충전해서 집에 가자마자 집에 그걸로만 봐. 밝기 최하로 해가지고 봐야 돼. 8시간 지나 못 보는 거야. 얘는 꼭 맥북 써야 되겠다. 예. 출근해서 세수하고. 씨발. 아무튼 그래요. 아, 게다가 얘가 낭방이나 냉방한다는 얘기도 없죠. 네. 게다가 차비도 없죠. 그리고 한 달 내내 패스트푸드랑 떡볶이만 처먹고 살잖아요. 예. 그럼 내장에 어딘가 고장이 납니다. 근데 얘는 아프면 안 돼요. 병원비가 없거든요. 게다가 보험료도 없죠. 네. 겨울에도 두꺼운 옷 못 입고요. 근데 대단한 건 이러고도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래요. 게다가 그 여자친구는 햄버거 값을 더치페이 해주는 굉장히 사력 깊은 여자친구예요. 야, 씨발. 나 같아도 안 만나겠다, 씨발. 6개월 내내, 씨발. 그것도 비싼 거 못 먹을 거 아니야. 나는 불고기 먹어, 단품. 야, 너 뭐 먹을래? 오빠 빅맥 먹어. 안 돼, 불고기 단품이야. 두 개 중에 하나 고를 수 있어. 치즈버거, 불고기 단품. 아니면 빅맥을 하나 사서 반으로 갈라도 되겠다. 오늘은 좀 그러니까 빅맥 반으로 한번 큰 인심 써가지고. 그렇죠. 게다가
여자친구가 있으면 이 여자친구가 있지만 이 새끼는 성욕을 느끼면 안 돼요. 그럼요. 모텔비가 없어요. 네. 야동도 못 보죠. 자차잖아요. 네? 자차니까. 아 하지만 이 집엔 전기가 안 들어왔잖아요. 아니, 아 수도도 없어. 씻을 수도 없어. 손 잡고 걸어가 두 시간 반에 도착해 씻지 못하잖아. 못 씻어. 콘돔은 있어야 되잖아. 콘돔값도 책정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6개월 전 빨았으면 거야 콘돔을. 야, 씨발. 근데 그걸 또 숨을 못 들어. 말 말려서 바삭바삭. 손을 비벼놨다는 거야. 야, 뭐 이딴 새끼를 주제를 했어. 아, 이 새끼는 나중에 아. 콘돔 달아져서 못 쓰면. 아니요, 아니요. 콘돔 안 써도 되는 동성 친구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 야, 동성이 더 써야 돼. 그러니까. 아, 그래? 똥똥을 가도 씨. 아니, 그냥 견디는 거지, 뭐. 시어츠로 닦으면 돼. 시어츠로 그냥. 아, 존나 사랑하는구나. 네. 아니, 나중에 전 콘돔 없으면 회사 그 비품실 가면 고무장갑 있어요. 그거 손가락 잘라. 잘라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야, 그게 진짜 니네들은 들어가. 근데 평균 남자는 그거 안 들어가. 형 고무장갑은 형 야, 머리도 맞아. 들어가. 그래요. 아, 아무튼 그래요. 대단한 새끼죠. 그런데도 이 새끼는 내 생활은 가성비 최고? 아, 이런 멘탈이면 이 새끼는 거의 도시의 성자다. 이 정도는 돼야 아, 조선일보가 나라를 짊어질 새로운 세대라고 말해주는 거죠. 근데 이 이동희보다 더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절약의 달인. 이분은 이는 한 달에 55만 원 살았지만 이분은 하루에 6,300원으로 살았어요. 아, 이 부자였네요? 그러니까요. 이분은 한 달에 18만 9천 원만 있으면 생활이 가능합니다. 아, 이분이 이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전 현나라당, 아, 산나라당, 아. 현 새누리당 차병진이라는 국회의원인데요. 아, 이분은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예전에 그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종북종북 하다가 벌금 700만 원 때려 맞은 분이에요. 아, 이분이 하루에 6,300원으로 황제의 생활을 했다. 아, 이렇게 밝혔어요. 이분은 이 돈으로 800원어치 쌀 한 컵과 970원짜리 쌀국수 한 봉지, 970원짜리 미트볼 한 봉지, 970원짜리 참치캔 한 개를 샀어요. 그래서 모두 더해서 3,710원이고요. 아, 이 정도면 새끼 식사용으로 충분하다. 점심은 저녁, 점심과 저녁은 밥에다 미트볼과 참치캔을 얹어서 먹었고 아침 식사는 쌀국수로 가뿐하게 때웠다. 저녁에는 황도 970원짜리 캔, 근데 여기는 왜 다 970원이죠? 970원짜리 한 캔을 사서 밤에 책 읽으면서 음미했고 황도를 음미를 했대요. 물은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수돗물을 한 양재기 받아서 끓여놨다. 이 정도면 황제의 식사가 부럽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야, 이제 국회의원 월급을 그렇죠. 이것만 주면 돼요. 아니야, 월급 970원으로 시급을 측정해요. 6,300원 주자. 그래. 이 새끼가 마지막에 한 말이 더 걸작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존나 적은 돈으로도 황제같이 살 수 있었을까. 저렴한 곳을 찾아다니고 발품을 팔 건강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처럼 건강하면 최저생활비로도 살 수 있다. 국가 재정에도 한계는 있다. 라는 얘기를 남겼습니다. 바로 그때 MB는 4대강공사에 22조 원을 때려받고 있었죠. 인도는 네. 그 돈의 몇 분의 1로. 아, 그렇죠. 그치. 로켓을 쏘고 있었을 텐데. 맞아요. 22조를 강바닥에 때려받고 네. 이 새끼는 6,300원으로 황제의 생활을 누렸죠. 아, 이 새누리당 새끼들이 예전에 그 노통한테 뭐 황제 보트니 뭐니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럴만하다. 아, 그래요. 이렇게 사는 게 황제면 보트 타면 황제인 거지. 네, 이때까지 네. 거의 없다님의 뉴스 잘 들어봤고요. 이거 근데 오늘의 병신 뉴스인데 이것이 몇 년 전 뉴스를 갖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옥걸 듣는 여러분들 꼭 병심하세요. 저희가 말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꼴리는 대로 합니다. 이번엔 제 순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뭐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의 뉴스로서는 좀 타켓을 다들 잘못 잡은 게 아니냐. 이번 주에 제일 병신 뉴스의 예? 주인공은 김밀림 씨도 대형마트도 예. 그리고 거지들도 이동찬도 아니다. 우리가 요즘 바로 보고 있는 병신들의 공천 밑그림 대전. 아, 이거 재밌어요.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사실 저는 뭐 어느 당의 지지 여부를 떠나서 저는 공정하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 새누리라고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사실 그 새누리 그러면은 순한 글말 같지만 사실 그걸 한자로 풀어보면 뭔지 아세요? 뭔데요? 신천지죠. 아, 신천지. 새로운 시내. 누리가 세상.
천지 아니야 천지. 아, 신천지. 신천지지요. 아, 그리고 세상에는 여기 밑에 계신 분들도 약간 네, 종교랑 비슷해요. 그렇죠. 아주 종교적이죠. 아, 그럼 예. 대단히 종교적이죠. 아, 이 모두 요즘 공천을 위한 보검을 하나씩 들고 다니는데 좀 달라요. 먼저 신천지는 전설의 뽕검을 올해 그 노브라 다머거스가 계속 그렇죠. 예언하고 있는 뽕검을 들고 나왔고 세정연이는 가지 우리 보통 나무 가지 칠 때 가지 치는 대형 전지 가위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 흉기인데 흉기. 아 근데 칼만 다르냐 방법도 달라요. 신천지는 이름 말 맞다나 어떤 교주님의 상황 등급이 이제 몇 년 남지 않았죠. 요 시점에서 일부 불충한 교인들의 싹을 잘라내고자 뿌리째 뽑아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아주 조져버리는군요. 세정연이는 이 지방 토호들과 일부 롤링스톤즈 굴러들어온 놈이죠. 를 견제 제거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나가고 있어요. 아, 롤링스톤즈 하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래요. 내년 총선에 벌써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된 거죠. 보통은 연말 가면서 온갖 비기들이 이렇게 서서 이빨을 드러내고 개파 싸움이 시작되는데 이게 최근 한 10년 전부터 바뀌었어요. 이게 그 전통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예전처럼 이렇게 당수 중심이 아니라 신천지는 당수 중심입니다. 아, 거긴 굉장히 어쨌든, 중심이에요. 얼마 전까지요? 그리고 그 당수가 지금도 해먹고 있죠? 네. 아무튼 좀 바뀌었어요. 어쨌든. 자, 한번 초식을 보겠습니다. 일단, 신천지는 굵직한 것부터 속가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배신의 정치 스텝으로 뽕카를 휘두르면서 임기 이후까지 단도리를 이미 생각하고 있다. 뒤통수에다가 방탄조끼를 입는 거죠. 그렇죠. 안목의 수준이 우리와는 달라요. 벌써 선어 점 이후를 보고 있는 거죠. 거의 바둑으로 치면 이창호급으로 두고 있는 거고요. 그에 반면 세정연 같은 경우에는 러시안 룰렛 스텝으로 전지가 위를 휘두르고 있어요. 재수없음 맞는 건가요? 아니, 야 룰렛 돌릴 테니까 한 놈씩 나와. 그러니까 쫄았어 애들이. 아 형 왜 그래 말로 하자. 그러니까 잽싸게 혁신이 드라이빙 하면서 어정쩡하게 발걸치고 안주하던 인간들을 다다닥 떨어냈습니다. 자 이래서 세종이 또 병신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왜냐 청와대는 벌써 임금 피크제 일반 해고제 비정규직 연장으로 심거사 말대로 허리띠로 우리 목을 조르는데 양당은 이거 지금 공천 싸움에 지금 정신 팔려 있잖아요. 네? 지금 청와대에 여야가 다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오늘 신천지와 뭐 또 같은 편이니까 그렇다고 쳐. 지금 세정연이 이럴 때입니까? 다음 총선에 지 공천 못 받을까봐 각하의 그 저주의 구판 펼치는데 쌩까고 내목 하나 지금 살아남으려고 지랄하는 게 이게 맞는 모양새냐는 거죠. 혁신이 뭐냐? 혁신은 제가 볼 땐 자기 반성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기 반성을 하려면 내가 내 살을 깎는 고통도 있어야 되고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내 갈비뼈 하나 딱 주고 상대의 목을 취하는 게 그게 살신성인이고 혁신이고 세상 이치죠. 그게 없으니까 내부에서 반발 생기고 탈당 생기고 지금 정부에 이력하게 무력하게 병신처럼 당하는 겁니다. 병신을 벗어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먼저 병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만큼 병신 짓 하면 이제 정신 차릴 때도 됐습니다. 안 그런가 이 정신 차려 병신들아. 이상 그럴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병신인 걸 인정하면서도 병신을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스스로 쭉 병신인 걸로, 병신인 걸로 하자.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래서는 여러분의 궁금한 사연, 답답한 사연, 미쳐버릴 것 같은 사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병신력 풀파워로 여러분의 고민을 한 방에 날려드리겠습니다. 딴지라디오 방송별 게시판에 여러 같은 사연 남겨주셔봐야 뭐 우리가 늘 그렇겠죠? 자, 추석입니다. 네. 여러분, 온 가족이 모이는 따뜻한 추석에 가업거를 전도하는 따뜻한 폐륜 한번 저질러보는 거 어떨까요? 기획 늙어버린 모습. 늙어버린 모습. 기획 늙어버린 미소년 녹음 빡가는 편집 빠실성 제작 단지일보 진행에 빡가는 거의 없다 박세롬이 그럴 거리였습니다. 너블이 편집정이 더러워서 그만하라고만 하지 않으면 아니 그만하라고 해도 여러분이 지켜주시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제발. 안녕. 감사합니다.